안녕하세요. 대모사님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27분이네요. 오늘 뭐 즐거운 휴일이신데 제가 아마도 어쩌면 여러분께 유쾌한 말씀을 못 전해드리고 또 지저분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이라 여러분께 그냥 편하게 오후 즐기시고 계시는데 간단한 조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했는데 막상 지금도 소년의 을 제보를 하겠다는 분이 성북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후에 부랴부랴 뭐 씻는 동 마는 동 하고 4시까지 오라 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익명을 요구하시는 어느 분이 만나자고 하여 뵈었습니다. 저 같은 부지랭이에게 응원을 해주시며 앞으로도 이런 소년이와 같은 이런 파렴치하는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거듭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뭐 정의로운 일이라 생각하고 하느냐, 조용히 있는 것도 미덕이 아니냐 또 이런 하시는 말씀이 또 편지를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불과 몇 분인데 저에 대한 항변이지 제가 어떠한 뭐 여러분께 정의의 사도인 양 그럴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메이저격인 애국 단체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와서 소년의 민낯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헌데 제가 보류했던 것은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일말의 반성이나 뉘우침이 있다면 굳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았습니다.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이러쿵 저러쿵 찬반이 있을 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어느 분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성북구에 계시는 분인데 모르죠. 남자분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웃기지도 않는 이러한 만남을 저로서는 6, 7개월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열흘 보름 20일 거의 숙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이 완전히 쉬어가지고 발음하기조차도 지금 힘듭니다.
어제도 1시간 반 남짓 자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입술 안이 다 말라가지고 혀가 말리고 말도 꼬입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도 안 나옵니다. 지금 제 목이 쉬어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소년이가 어제도 그 얼굴을 공개를 하고 떳떳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걸 보고 우리 인간의 탈을 쓴 족속이 어떻게 어디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크다 작다를 떠나서 벼룩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뻘짓을 하고는 이내 자기의 뭐 600배인가 뭔가 뭐 저는 뭐 6000배인가는 뭐 전 모르겠습니다. 뭐 옛날에 뭐 주워 들었는데 또 사라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거기다 비유를 해보고 싶어. 벼룩이란 그 하찮은 놈도 낮자 기본 양심과 예의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그냥 끼어다 맞춰보겠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의 탈을 쓴 자로서 어디까지, 저는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시대의 살인마 화성의 이춘재, 뭐 아직 판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여타 뭐 그런 범죄 행위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일컫겠습니다. 만일에게 공개된 앞뒤 퓨리부동한 어금니 아빠 이영아, 또 시대의 사기범 조이팔, 뭐 그 외에도 뭐 지강원이라든가 뭐 아주 혹독한 살인마들이 있겠죠. 하지만 더 이상은 갖다 붙이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그 자들보다도 수법이나 정신 뇌 구조가 더 악랄한 놈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구혜라정 한 말이 있습니다. 저놈은 정신병원에 가야 될 놈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나 불쌍해서 저 자식하고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불쌍해서 정신병원에 자기가 집어쳐넣는 게 자신의 책무라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한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제가 일갓 개똥덩어리도 맡은, 죄송합니다. 혀가 말립니다. 제가 지금 근 열흘 보름째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피로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목이